이정민의 뉴퍼 FM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우리 미성 씨 라이브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이 개요를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 나오고 찬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신 굳이 잊지 말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굳이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네. 아, 숨을 못 쉬는 줄 알았어요. 아, 아 이게 참 아. 반주도 피아노가 이제 그 되게 떨리는 음이었고 거기 이제 첼로의 굵은 또 그 슬픈 악기는 다 썼네요. 효과를 다 썼고 또 목소리까지. 네. 그러니까요. 정말 원래 정미조 선생님의 예, 원곡인데요. 이거는 또 아이유님의 편곡 버전으로 제가 또 불러. 드렸습니다. 아, 전 이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주미성 버전? 네, 감정 전달이 네. 확실하게 됐어요. 아니, 지금 문자 주신 분 가운데서도 네. 막 엑스칼리버 얘기하면서 막 웃었었는데 네네. 갑자기 이렇게 가슴이 저미게 슬플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어쩌면 마법사 멀린이 주미성이 아닌가. 갑자기 웃었다, 네. 슬프게 했다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또 네. 지금 들었다 놨다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또 네. 저의 또 마음이 네. 담겨 있기도 해요. 네. 안실은 네. 어제 이제 연락이 오셨었어요. 네. 내일 라이브 할 텐데 네. 아, 이 노래 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셔가지고 네, 뭐 네. 사연이 있으셨. 던가 봐요. 네, 한 6주 전쯤에 저희 이제 어머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정말 친구 같은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네. 방송 나가게 되면 이 노래 한번 꼭 부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네네. 이걸 해야겠다. 아. 네. 어디 성가 이 네. 노래를 또 들어주고 계시겠죠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네, 불러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그 어기어차도 그랬고 그 예전에 그 소찬이 노래도 그랬고 이 그것보다는 전 사실 지금 이렇게 절제하는 그 보컬링이 정말 가슴에 더 와닿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에너지를 100% 밖으로 지르면서 전달을 하는 그런 에너지도 있지만 절제하는 미학이 있잖아요. 아니 저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요. 네. 옛날에 이선희 씨가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워낙 이선희 씨도 이제 파워풀한 보컬의 네네. 소유자잖아요. 네네. 근데 지르기만 하는 노래가 어느 순간 거기서 희열을 못 느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네. 아,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네. 네. 한동안은 네. 고음만이 살 길이다. 아~ 정말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가수를 하면서 네.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노래를 네. 또 커버하고 연습하다 네. 보니 좀 달라졌죠. 네네. 그리고 또 네. 제가 무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무용은 이제 뭔가 약간 에너지를 재즈나 현대무용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밖으로 예. 고든 선 이런 건데 이제 한국무용 같은 경우는 네. 에너지를 안으로 이렇게 가져가면서 절제하는 미가 있거든요. 아, 그 춤에도 그 한이나 이런 그렇죠. 게 또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한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랜 내공이 쌓여야만이 또 이제 그렇죠? 맛을 낼 수 있는 건데 네. 음악적으로 감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했지만 예전보다 분명히 몇 단계 더 발전하셨어요. 와. 뭐 아직도 노력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네. 기대가 돼요. 나중에 네. 어떻게 될지 엑스칼리버를 뽑을지. 와. 기대해 주세요. 네. 아직도 저는 성장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아, 너무 네. 멋지세요. 진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좋아서 지금 네. 듣다가 보고 계시다고. 아, 네, 우리 7937님 문자 주셨는데요. 아, 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노래 한 곡을 더 이제 전해드려야 할 텐데.